안녕하세요. CG 빠삐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기법 두 번째 강좌, 피부 보정법을 소개합니다. 피부에서 점, 잡티, 주름, 주근깨를 제거합니다. 어도비 센세이가 제공하는 AI 기술로 자동으로 피부 보정을 완성할 거예요. 시작할게요. 뉴럴 필터 스킨 스무딩.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뉴럴 필터의 페이셜 에이지 기능을 사용해서 얼굴을 자동으로 어리게 만들었어요. 이제 얼굴에서 잡티를 제거해 줄 차례입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뉴럴 필터를 클릭. 얼굴로 인식된 부분은 파란색 박스로 표시됩니다. 스킨 스무딩을 활성화시킵니다.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분들은 구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블러와 스무드니스 값을 최대한 올려줍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어도비 센세이가 자동으로 피부를 보정해줍니다. 프리뷰 토글 버튼으로 결과를 비교합니다. 보시면 코 주변의 주근깨들이 없어졌어요. 아웃풋 옵션은 뉴 레이어 선택, 오케이. 스킨 스무딩이 적용된 레이어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스킨 스무딩을 반복해서 적용할 건데요. 얼굴에서 커다란 잡티들은 마지막까지 남게 돼요. 그래서 눈에 띄는 큰 잡티들을 처음에 지워주면 작업이 편리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테스트로 바꿔주고 잠시 눈을 꺼둘게요. 스마트 포트레이트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컨트롤 J, 툴바에서 힐링 브러쉬로 큰 잡티들을 지워줍니다. 하드니스는 50%.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주변에 깨끗한 피부를 Alt 클릭하고 잡티 위에서 드래그 해줍니다. 지워지죠? Alt 클릭, 드래그. 간단합니다. 힐링 브러쉬로 큰 잡티들을 지워주는 겁니다. 코 주변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코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펜툴로 선택을 해주면 좋습니다. 펜툴로 코 모양의 패스를 그리고 우클릭, 메이크 셀렉션, 다시 힐링 브러쉬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번툴로 그림자를 조금 만들어줘요. 컨트롤 쉬프트 I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주고 힐링 브러쉬로 마무리합니다. 왼쪽 콧구멍 주변도 수정을 해줍니다. 됐네요. 눈에 띄는 커다란 잡티와 주름들을 없애줬어요. 레이어 이름을 힐링 브러쉬로 바꿔줍니다. 뉴럴 필터에 스킨 스무딩을 다시 적용합니다. 블러와 스무드니스를 최대한 올려줘요. 오케이. 처음에 적용했던 테스트 레이어와 비교해 보시면 결과물이 훨씬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테스트 레이어를 지워줍니다. 새로 스킨 스무딩이 적용된 레이어 이름은 스무딩 1. 뉴럴 필터를 다시 적용합니다. 포토샵에는 마지막에 적용한 필터가 필터 메뉴 첫 줄에 저장되어 있어요. Last Filter 스킨 스무딩이 두 번 적용된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졌어요. 스무딩 2 이름을 바꿔줍니다. 한 번 더 뉴럴 필터를 적용합니다. 스무딩 3 세 번 반복 적용하면 잡티가 거의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콧구멍과 입꼬리 부분도 사라져요. 어색한 부분에 마스킹 작업을 시작합니다. 스무딩 1 레이어를 선택, Add Layer Mask. 툴바에서 브러쉬를 선택하고 검은색으로 마스크를 칠해줍니다. 콧구멍과 입꼬리, 눈가 부분에 스무딩 효과를 제거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주름들도 사라졌어요. 스무딩 2 레이어를 켜줍니다. 스무딩 1 레이어에서 마스크 영역을 컨트롤 클릭하면 선택 영역으로 바뀌어요. 스무딩 2 레이어를 선택하고 Add Layer Mask. 마스크가 카피됩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마스크를 수정해줍니다. 스무딩 3 레이어도 마스크를 카피해옵니다. 마스크를 수정해줍니다. 마스크 작업이 완료됐어요. 아직 주근깨는 남아있어요. 이제부터 완벽하게 지워볼게요. 잘 보세요. 하이 패스 선명하게 그리고 볼륨감 추가. 힐링 브러쉬 레이어를 카피한 다음 4개의 레이어를 선택하고 머지 해줍니다.
방금 머지된 레이어의 이름은 스킨 스무딩으로 바꿔주고 복제를 합니다. Ctrl J. 이름은 하이패스, 필터, 아더, 하이패스. 하이패스 값은 최대로 낮춰줍니다. 완전히 사라졌죠? 조금씩 값을 올려보면 얼굴 윤곽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피부의 질감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코 주변에 주근깨가 아주 살짝 보일 정도로만 올려줘요. 0.9 정도로 할게요. 사진마다 값이 조금씩 달라요. 오버레이 모드로 바꿔주면 샤픈 효과가 나타납니다. 눈동자 부분을 보시면 선명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이패스 레이어는 잠깐 눈을 꺼둘게요. 스킨 스무딩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가우시안 블러, 주근깨가 사라지도록 레디우스 값을 적당히 올려줍니다. 오케이. 키보드에서 Alt를 클릭한 채 Add Layer Mask 버튼을 선택해주면 Blank Mask가 생깁니다. 컬러를 화이트로 바꾸고 브러쉬의 오파시티는 낮춰서 칠을 해줍니다. 주근깨가 사라지죠? 코 주변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좋습니다. 샤픈 효과를 줬던 하이패스 레이어를 켜줍니다. 보시면 주근깨는 사라지고 피부의 질감은 남아있어요. 블러와 스킨 스무딩 두 개의 레이어를 머지합니다. 얼굴에 볼륨감을 추가해서 사진을 좀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머지가 된 스킨 스무딩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이름은 하이패스 2. 이제 얼굴에 명암을 넣어줄게요. 하이패스의 레디우스 값은 이번에 많이 올려줍니다. 요령은 얼굴 턱선을 보시고 약간의 윤곽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얼굴에 볼륨감을 생성하는 전문가 기법입니다. 45 정도 줄게요. 명암을 위해서는 블랙 앤 화이트가 필요한데요.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디세츄레이트. 레이어의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꾸면 얼굴에 볼륨감이 추가되고 색보정까지 되어 있어요. 오파시티를 줄여서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하이패스 1은 얼굴을 선명하게 해주고 피부 질감을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로 만든 하이패스 2는 얼굴의 명암과 볼륨감을 만들어줍니다. 오파시티는 60 정도가 좋겠네요. 노하우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하이라이트 물광 피부. 스킨 스무딩을 복제합니다. 레벨을 조정해서 얼굴에서 하이라이트를 추출할 겁니다. 이마와 광대뼈, 콧날, 턱 부분이 밝게 보이네요. 좋습니다.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디세츄레이트. 오버레이 모드로 바꾸고 블랙 마스킹을 해줍니다. 콧볼, 이마, 콧대, 광대뼈,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졌어요. 오파시티를 줄여줍니다. 피부 보정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입술 보정과 속눈썹을 그리면 되겠네요. 안티에이징 입술 보정법은 다음 시간에 소개할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